네,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를 개편을 해서 다시 시작할 때제 유튜브의 콘텐츠를 이세 가지에 맞추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역사를 꾸준히 기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요, 저처럼 이제 은퇴기를 맞은 그 동료들에게 좀 보탬이 되는 콘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한 30여 년 거듭해왔던 일 중에 하나인 영상 편집 노하우를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는 사실 제가 꾸준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시켜서 지금은 제 유튜브 계정에 한 수십 개씩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 번째 그 영상 편집 컨텐츠는 사실 거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편집 노하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편집 관련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에겐가 전수를 하고 또 오픈한다는 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좀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강의실 같은 스튜디오를 꾸며서 거기서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하면 아주 수월하겠지만 제가 아직 그 정도의 형편은 못 되고요. 근데 마침 제가 다음 주부터 어디에겐가를 가서 영상 편집 관련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동영상 편집 예제들을 제 유튜브에 우선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는요, 그 영상 편집 리듬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영상에는 리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리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볼수 있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리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 예제에서 이세 가지 리듬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리듬을 내가 편집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제 동영상 예제를 우선 한번 보시죠. 무슨 뜻인지 몰라도 j'ai pas tout compris ce qu'ils ont dit, mais ça veut dire c'est pas. C'est bon, c'est. Je vais vous l'envoyer tout après. Vous faites semblant de vous coucher. On y va maintenant? Ok. Ok, j'ai vous le temps. Vous vous allongez, on met la couverture. Allez. Allez. Allez, Philippe, et toi, mon ami, à 4h, ça va déjà. Ah oui. Bon, bah, moi, je vais essayer d'y aller. Ah donc je te réveille ou pas alors? Oui, je vais mourir. Ok. Allez, bonne nuit alors.
제가 또 MC로서 벌칙을 고민했는데 고민하세요 하나 됐어요. 근데 이게 벌칙인지 모르겠어. 뭐야? 달빛 데이트. 달빛 데이트? 두 명하고 둘이 나가서 한 바퀴 돌면서 주기수는 언제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오는 거래요. 여기 온 길에 어두워져가지고 등장 부르기 차던데 시집 오는데. 아. 이거는 3시만 되면 해가 넘어가 버리거든 겨울에는. 네. 산 밑이라서. 네. 김치랑 찌개. 닭갈비 돌판구이야? 이거 처음이네. 원래 떼던 거 그거잖아. 이 집이야 이거. 이게 부들 나는 돌이 따로 있어요. 이 갈피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일어나지 않는 돌은 안 돼. 그렇죠. 갈라지면 그냥 깨져버리거든 그건. 노화지처럼. 노화지면 나무 참나무 꽃길로 한 거잖아. 그래. 보더니 와보더니 이거 뭐 아주.
그거 오늘도 못 했어. 어이. 아이도도. 뭐 아시다가라 쇼가츠데. 쇼가츠 그럴까라. 오가츠 소스 뜨끄때 食べましょう. 食べて. 고지라데 마스크 쓰다가 이. 이것도야 내.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동영상 예제가 너무 길어서 조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 그 편집 강의 예제로 쓸 목적도 있었지만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편집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그 중요한 리듬,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에서 말하는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상에는 분명히 그런 리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을 수 있는 리듬이 있는데 어떤 리듬들을 들으셨나요? 아주 다양한 소리들을 들으셨죠. 우선 종소리 들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절에서 나는 목탁 소리 들으셨을 거고, 새소리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비 내리는 소리 들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말미에 가서는 이 기차 달리는 소리도 기차가 막 달려가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 소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듬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빠른 리듬은 어떤 겁니까? 네, 열차가 달리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빗소리도 좀 빠른 편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소리는 아주 느릿한 리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느리게 아주 긴 리듬. 그리고 이제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리듬도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리듬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동영상 예제 초반에는 그 종지기가 종을 치기 위해서 그 종을 두드리는 막대기, 나무 뜬 거를 이렇게 제어하면서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동작이 일정한 패턴과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종을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치기 위해서 늘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건데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리듬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가면은 이제 그 굴뚝에서 연기가 쫙 퍼져나가고 또 밥솥에서 김이 이렇게 팍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도 아주 특정한 리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퍼져나가는 속도, 그 다음에 김이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속도가 약간 다르죠. 그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리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쯤에 가면 그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마차가 이렇게 쭉 앞으로 나오면서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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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리듬도 있습니다. 물론 소리하고 맞붙어 있습니다만 눈으로 볼 때도 그 어떤 그 화면에 리듬이 있습니다. 그죠? 비슷한 사례로 그 말미에 가면은 이제 그 일본인 할머니가 다다미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리듬이 있거든요. 그 걸음걸이도 특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감샷, 드론샷들이 있는데요. 그 드론샷들도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속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하여간 그것이 그 중요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리듬입니다. 근데 편집을 하면서 이 리듬, 그러니까 그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리듬,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리듬을 크게 깨지 않으면서 편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듬의 연속성을 쭉 주어가면서 리듬이 이렇게 연속되도록 편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깨게 되면 시청자들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이렇게
그 감동을 반감을 시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집할 때는 그 편집 리듬을 잘 맞춰서 편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주 더 중요한 리듬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리듬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예제를 조금 그 리듬을 편집 리듬을 잘 살려서 편집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